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집행소 세미오노프 광장에서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5분 뒤에 그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 집행관은 2분이 지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맞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사형수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하얀 천을 흔들면서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추었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 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를 파고드는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메고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종이 대신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외워버렸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이라는 연속의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멈추었을 때 어느 부인이 불쑥 내민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그 성경책을 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